어이 무서워. 하천을 건너는데 바닥이 내려다 보이니까 무섭네요. 여기는 계단으로다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덜컹 덜컹 덜컹.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곳 아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전까지 가는데 약 100km 정도인데 자동차로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가지만 자전거로다가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다가 자주 다니다 보면은 아마 6시간 이상 소요될 겁니다. 제가 지금 대전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말을 배우느라고 하비하고 부르는 그 귀여운 손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전은 일반 경로를 찾아서 라이딩하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오픈라이더를 믿고 탐색된 경로를 따라서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현재 배방업 외곽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동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하천 옆으로 난 한적한 뚝방길을 따라서 달리고 있습니다. 세교리를 지나서 난관리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첫째 자동차 소음이 없어서 좋고 공기조차 신선하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우측으로 하천을 끼고 미중리와 가송리 방면으로 계속 직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두남 이리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큰 하천을 끼고 자동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이런 한적한 도로가 있습니다. 미중리를 통과하니 앞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고가교 위로다가 자동차들이 씽씽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 국도를 횡단해서 소사리 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소사 1교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로를 이탈해 가지고 달리다가 경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1km씩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측에 까마득하게 쌓아올린 이 담장 위쪽에는 일반 국도인데 그곳에는 터널이 큰 터널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터널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옆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전의 지역 고등 1, 2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데 미흡하게나마 자전거 길이 있어 가지고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이런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대곡 터널을 우회해 가지고 큰 산을 넘어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그 터널 위로 작은 산을 넘어서 가라는 경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세종에 있는 베어트리 파크입니다. 출발지에서부터 이것까지 1차 목표지를 정했고 이곳까지는 현재 33km 정도 라이딩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저 산 위에 보이는 그 공원이 베어트리 파크 공원 지역입니다. 조금 전 베어트리 파크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동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 작은 개미고개라는 고개를 넘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곳 개미고개 정상에는 6.25 격전지가 있는데 기념탑과 조형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휴게소도 있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경부선 철도 전의역과 조치원역 구간인데 도로 바로 옆쪽으로 기찻길과 한참 동안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경부선 열차가 조치원 방향으로 달리는 모습이 보이고 또 한 대는 전의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적한 지방도로를 따라서 우측에는 경부선 기찻길이 보이고
하는 이런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좌측에는 전동 면사무소가 보이고 우측에는 간이역인 전동역이 보입니다. 전동역을 지나고 철교 아래를 통과해가지고 하천으로 빠져나오니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길이 나왔습니다. 아, 이 지역은 자전거길이라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은 경로상에 하천을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하천을 건너가가지고 다시 직진하는 걸로 그렇게 길이 나옵니다.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하천을 건너는데 바닥이 내려다 보이니까 무섭네요. 여기는 계단으로다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덜컹 덜컹 덜컹. 이곳부터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아니지만은 뚝방길에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아주 편합니다. 조치원 외곽인 듯 싶은데 하천에 수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꽃길과 수변 테크도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요즘은 연산홍이 빨갛게 피고 있어 가지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길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길은 좌측으로 미호천을 끼고 뚝방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좌측에 미호천을 끼고 달리는 오천 자전거길입니다. 조금 전에 무심천 주변에서 이곳으로 합류해 가지고 지금 학강공원 방향으로다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며칠 전에도 이거 오천길 종주를 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갔었는데 바로 앞쪽에 학강공원 인증센터가 있는 산거리 지점입니다. 좌측으로 가면은 대청댐이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은 금강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강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금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대청댐 기준으로 28km이며 이 길을 따라서 세종까지 진행하다가 대전 쪽으로 방향을 꺾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곳 금강 자전거길을 종주하기 위해 가지고 지나간 곳이지만은 오늘은 사뭇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자전거 종주가 아닌 대전을 가기 위해 가지고 자동차들이 없는 도로를 찾아가다 보니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 위치는 금남교입니다. 이곳에서 세종보 인증센터까지는 약 1km 정도 남았는데 이 금남교라는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습니다. 금강 봉주 자전거길에서 금남대교를 건너면서부터 자전거길에서 이제 멀어져 가지고 지금 세종으로다가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들 교차로입니다. 이곳부터는 세종 지역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 가지고 도로 가운데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도로 가운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물이 돼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종 자전거길이 끝나고 바로 앞쪽에 언덕배기부터는 대전광역시 관할입니다. 좌우로 자동차들이 막 싱싱 달리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언덕배기를 올라서면서부터 이곳부터는 대전광역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대전까지는 15km 남았다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끝나고 대전 도시철도 반성역 주변인데 이제부터는 도심이라서 자전거 타기가 점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유성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지금 한적한 작은 소하천이 있는 자전거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0km 정도 이동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 목적지가 멀지 않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제 바로 앞쪽의 목적지 주변입니다. 이곳은 초행길이라서 오픈라이더만 믿고 탐색된 경로대로 따라 왔더니 아주 편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현재 이곳에 1시 반쯤 됐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한 93km 되고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안전하게 무사히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녀가 찾는 바비 얼굴을 보여주기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팔랑팔랑 하고 요거는 반짝반짝 반짝 우리 반짝반짝 반짝 신기하지? 불이 반짝반짝하지? 그건 뭐지? 호비? 그건 또 무엇일까요? 빠방? 빠방? 아빠? 빠방? 아빠?